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P넘버와 그룹넘버에 이어서 F넘버와 A넘버의 기본 개념과 실전에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본 내용은 아스맥 섹션 9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F넘버라는 것은 필러의 F의 약자이며 용접봉을 그룹핑한 번호입니다. 용접사의 작업 편의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용접봉들을 그룹핑한 번호죠. 동일한 F넘버를 가지는 용접봉끼리는 검토 후 대체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WPS나 PQR의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용접사 기량 테스트 진행도 가능합니다. QW-432를 보시면 재질별로 분류된 F넘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넘버는 1에서부터 6이 되겠네요. 그래서 F넘버 1에서부터 6을 작업 난이도별로 예로 들면 숫자가 낮을수록 사용하기 쉽고 숫자가 높을수록 사용하기 어려운 용접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그막적 성질, 후열처리 설계, 기계적 성질이 고려된 그룹핑이 아니므로 동일한 F넘버끼리 검토 없이 서로 혼용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엔 F넘버와 항상 같이 표기되는 SFA넘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넘버는 아스맥 섹션 9을 기준으로 용접사의 작업 편의성을 기준으로 정립된 번호입니다. 이와는 달리 SFA넘버는 기존의 용접협회인 AWS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접봉 그룹핑 체계에 접두사 S를 붙여서 아스맥 섹션 2의 파트 C를 통해 그대로 채택한 넘버링입니다. 이는 아스맥가 ASTM 자재 사양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할 때 ASTM 자재명 앞에 접두사 S를 붙인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AWS에서 사용되는 그룹핑 체계는 재질별 작업 난이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F넘버와는 달리 모재 종류와 용접 프로세스별로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넘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A넘버는 Analysis의 AA의 약자이며 용접봉과 모재가 용융돼서 발생된 용접 금속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그룹핑한 넘버링입니다. A1부터 A12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운 넘버링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재의 그룹핑은 P넘버. P넘버의 소분류이면서 인장강도 별로 분류된 그룹핑은 G넘버. 이어서 용접봉의 그룹핑은 F넘버와 SFA넘버. 마지막으로 모재에 용착된 용접금속의 화학 성분이 동일한 것끼리의 그룹핑은 A넘버. 어떠세요? 그림으로 보시니 한눈에 이해가 금방 되시죠? 이 그림을 통해서 P넘버와 G넘버, 그리고 F넘버와 A넘버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